안녕하세요. 불켜진 방 김보드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울고 있는 자신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쓰럽다 혹은 내가 나약하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운다는 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제인 에어의 한 구절이죠. 오늘은 울음을 잊은 이들에게 울어야 할 순간을 거울로 비춰줄 김지향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뵈니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자 66100 대표, 그리고 몸과 옷, 그리고 엉어 우는 법을 잊은 나에게 작가 김지향입니다. 이번에 그 책을 냈는데 제목이 엉엉 우는 법을 잊은 나에게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엉엉 우는 지가 언젠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어쩌다가 이 책을 쓰시게 되셨을까요? 저도 모르게 약간 그런 강박에 시달렸었던 것 같아요. 뛰어넘고 헤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된다? 네. 는 그런 강박에 시달렸던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이제 부침이 있었어요. 삶에 부침이 있으면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앉아서 이제 원고를 쓰기 시작했던 게 이제 엉엉 우는 법을 잊은 나에게 네. 였어요. 마지막으로 엉엉 우신 적 기억나세요? 언제 어떤 일 때문에? 엉엉 울고 네. 싶었었던 기분이 들었을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였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사업이 좀 많이 어려워서 남편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도 갑자기 막 너무 서러우면서도 고마운데 이 돈을 받고 싶지 않지만 이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막 이런 복잡한 감정이 들면서 엉엉 울고 싶은 그런 막 애처럼 울고 싶은 마음이 네. 들더라고요. 이 아무래도 그 지금 관심사가 사실 이제 출판사도 그랬고 걸어오신 길도 그랬고 뭔가 지금 극복해내는 선에서 그런 인생을 좀 살아오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네,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게 막 길을 막 바꾸셨잖아요. 원래는 다른 전공이셨다가 갑자기 모델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뭔가 해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던 어떤 계기들이나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뭘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시작했다기보다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 같은 데서 마주친 일이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였고 모델 됐는데 나를 써주는 잡지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잡지사를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에 잡지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잡지사를 만들었지만 좀 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단행본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뭘 계획하고 이렇게 움직였던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즉흥적이신 그런 네.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 SNS 시대가 되면서 누구나 피사체가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누구나 평가를 받게 돼요. 댓글이라는 것을 혹은 좋아요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자존감을 거기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또 채우려고 하시거나 보상을 받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일단은 모델을 하실 정도면은 굉장히 어쨌든 내 모습에 대한 자존감이나 자아 형성이 돼 있으실 거라는 전제로 그런 분들에게 내가 피사체가 돼서 그 평가에 대해서 속상해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감정적인 흔들림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혹시 뭐 해주시고 싶으실 말씀이 있을까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속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속상한 건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 자신으로서 운전이 괜찮을 수 있으려면 내가 나를 좋아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엉엉 우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네. 나는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좀 평온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엉엉 우는 것들에 대해서 혹자들은 이게 좀 특히나 이제 경쟁 사회다 보니까 강한 사람들이 뭐 연봉도 많이 받고 앞서 나가고 이런 사회다 보니까 약한 모습은 굉장히 죄악시되고 뭔가 좀 안 좋게 치부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면의 이런 흔들림이나 약해지는 순간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 좌우명이 실패를 기록하는 일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소설의 구절을 따온 건데요. 내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큼 용기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약해지고 사람들에게서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탈피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약해지는 순간이. 그 탈피를 버티어내고 나면 좀더 단단한 내가 되어 있지 않을까. 서점에 가면 사실 이제 몇년 전부터 힐링 에세이가 점점 늘더니 이제는 말 그대로 좀 굉장히 주류가 됐는데 이쭉 지켜보시면서 또 그런 관련된 책을 쓰신 거잖아요. 이런 어떤 흐름이나 힐링과 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냥 내 책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좀 약간은 너무 오만한 것 같고 어떤 기능을 한다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밖에도 나 말고도 저렇게 심하게 넘어져 본 사람이 있구나. 그러고도 다시 일어나서 걷는 사람이 있구나를 이 책을 보시면서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거기 책에 그러면 이제 그 심하게 넘어졌던 일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나 다시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 적혀 있는 거죠? 네, 그쵸.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책을 통해서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런저런 방송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지향 작가님도 대표로서 그리고 모델로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올라갔다가 잠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어떤 흐름들을 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흐름 파도 속에서 어떤 느껴지는 이런 파도에 대한 생각 아니면 내 삶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으실까요? 파도 몇번 타고 나면은 끝이겠구나 싶은 아, 인생이요? 생각. 너무 좀 그런가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제가 38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나이라는 게 사실 상대적인 거고 그런 거지만 제가 25세 데뷔했으니까 데뷔 13주년, 14주년이 된 거예요. 이 나이까지 카메라 앞에서 매달 한 번씩은 꼭 촬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으니까. 부침이 있고, 그리고 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올라가는 일이 있으면 내려가는 일이 있고 하는 게, 그래서 큰 기대하지 않고 사는 편이에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대신에 이제, 좋은 일이 생기면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네, 같아요. 내려갈까 봐 이런 안 좋은 일이 네. 따라오니까. 네. 그래서 조금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하지만, 최대한 그 순간을 즐겨보려고는 애쓰고 있어요. 근데 잘안 되긴 합니다. 운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고대에는 카타르시스부터 지금에는 뭐 여러 가지 또 시대적인 자본주의적인 의미까지 있을 텐데 어쨌든 울음에 대한 책을 쓰셨으니까 어쨌든 마지막에는 이 책에 대해서 엉엉 운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남겨주시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엉엉 우는 법을 잊은 나에게라는 제목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엉엉 울고 싶을 때는 울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눈물을 터트리는 것이 나의 주특기다라는 어떤 그런 구절이 있어요. 눈물에도 다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 그때 울었어야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시고 어떤 감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해소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뭐, 그래도 편안하게 잘 흘러가는, 파도처럼 흘러간 인터뷰였나요? 네. 괜찮으셨나요?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문장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다는 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네, 어쩌면 지금 어떤 여러 가지 가면 속에서 울고 있을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함께 울고 다독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안아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늦은 밤 먼저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